도내 각 시군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과 여행, 스포츠 관람 등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 대상이 되는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되는데요. 1인당 지원 금액이 적고 찾아가는 기획사업은 아예 폐지되는 등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. 박은지 기자입니다. 이달부터 각 주민센터를 통해 통합 문화이용권,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. 저소득층의 각종 공연 관람과 도서 음반 구입, 여행, 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하는데 세대당 10만 원을 기본으로 자녀 한 명당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던 것이 개인당 5만 원으로 1인 가구는 지원 금액이 줄었지만 지난해처럼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됩니다. 각 시군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발급을 할 계획입니다.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확대됐지만 중복 지원이 제한되고 가맹점 등 사용처가 한정적인 점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함께 쓸 수 없고 여행이나 스포츠 관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. 각각이었던 문화, 여행, 스포츠 이용권이 통합됐지만 지원 금액은 더해지지 않고 문화 이용권 수준인 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다른 거 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영화 보고 그것만 이렇게 두 가지만 이게 액수가 작다 보니까 그것만 하다 보면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던 찾아가는 기획 공연, 문화 기획 사업은 아예 폐지돼 또 다른 소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문화누리 카드 발급을 통해 문화복지의 양적인 확대가 추진되는 한편 일부 질적인 축소가 불가피해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.